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와이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는 두 가지 종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유리에 장착되어 있는 프론트 와이퍼와 뒷유리에 장착이 되어 있는 리어 와이퍼 두 가지 종류입니다. 프론트 와이퍼에는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오퍼, 오토, 로우, 하이. 리어 와이퍼에는 하이, 로우, 오퍼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프론트 와이퍼의 네 단계 와이퍼 모드를 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대부분 와이퍼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단의 경우에는 프론트 와이퍼만 있는 경우가 많고 SUV에는 프론트와 리어에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와이퍼를 수동으로 저렇게 작동을 할 때는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에 작동하고 있는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토 기능입니다. 오토 기능은 차 안의 중앙 앞유리창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 의해 가지고 비 양을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비가 많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멈추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자동적으로 오토 기능에 의해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에 저기에서 제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드 설정을 하지 않고 자동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한 겁니다. 소나기가 내리다 보니까 비가 그치니까 자동적으로 와이퍼도 거쳤습니다. 또 가다가 비가 조금 오니까 지가 알아서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오토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프론트 와이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모드를 변경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토 모드를 활용해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운전을 하는데 편리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 기능은 프론트 와이퍼에만 들어가 있고 리어 와이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비의 양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를 반복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올 때 오토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쭉 한번 달려보고 있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나 봅니다. 와이퍼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자동적으로 꺼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기능처럼 이렇게 와이퍼의 모드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계기판에서 모드 설정에 대한 값이 보입니다. 그 값에 따라서 저렇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나왔던 영상에서처럼 저 모드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와이퍼를 흔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오토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모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퍼, 오토, 로우, 하이. 이렇게 프론트 와이퍼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사실은 리어 와이퍼입니다.
오토기능은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론트 와이퍼를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리어 와이퍼입니다. 다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리어 와이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올류 투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더올류 투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와이퍼가 없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 상단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라고 합니다.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처럼 더올류 투싼의 리어 와이퍼는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밑에서 위로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데 더올류 투싼은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공력을 강화시켜서 차량의 속도를 배가시켜주고 연비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밑부분에 클린이 잘 안되는 단점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와이퍼는 과연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알아보았습니다. 프론트 와이퍼는 오토 기능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비의 양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로 공력을 강화시켜주고 연비를 절감해주며 차의 속도도 가속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퍼를 사용할 때 모드를 설정할 때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차 시에는 반드시 와이퍼를 오프 위치에 하시고 세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토 위치에 두면은 세차 시에 물벼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개울철 갤빙 시에는 오토 기능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와이퍼 작동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오퍼 위치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유리창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스액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보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유리창에 건조해지면 와이퍼를 사용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유리창에 코팅제를 사용하셔도 안되겠습니다. 와이퍼를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움직여서도 안됩니다. 개울철 얼었을 때는 절대로 와이퍼를 사용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의 프론트 와이퍼와 리어 와이퍼를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